오늘은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이론가 왕 후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 후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62세에 되는 비교적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아이디알라지의 홍보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공산당의 아이디알라지, 이데올로기를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하는 그러한 아주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론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리한 중국 공산당의 아이디알라지는 중국 공산당 전체,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행정하는 그 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홍보에도 아주 유능한, 아주 그 능력이 많아서 홍보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앙크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공산당의 홍보 국장입니다. 이 사람은 왕과 잘 협력해서 공산당 이념을 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앙이 왕의 직위상으로는 왕의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후앙의 상사가 되는 것입니다. 왕은 아주 독창적인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산당 이론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을 아주 잘 체계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 왕이 세운 이론 체계에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정책, 또 중국 정부의 정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왕의 이론 체계에 따라서 자기의 나라를 통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왕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샹하이에 있는 후단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법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새파란 청년 시절에 법학 교수가 되어서 법학을 강의했습니다. 이 사람은 덩소평의 자유주의적인 공산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덩소평의 시장 경제적인 그러한 공산주의 이론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덩소평의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의 경향을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이론 체계를 세웠습니다. 사실 모택동은 모택동의 공헌 모택동의 공헌이 큽니다. 그런데 모택동이 했는 것은 사실 그 중국 역사를 보면은 중국은 통일된 시절이 별로에 없었습니다. 늘 중국은 분열이 되어서 사실 중국은 영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 민족은 한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한 민족이라고 보다도 여러 민족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이제 유능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 영토를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체가 통일된 일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택동의 중요성은 모택동이 공산당, 모택동은 순수한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모택동은 순수한 공산주의 이론으로서 중국 대륙을 통일을 해가지고 중국 중국 공산당 국가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통일을 모택동은 중국을 통일했다는 점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 사람이고 덩소평은 이 모택동이 건설한 중국 대륙에다가 공산주의 이론을 좀더 실용주의적으로 자유적이고 시장경제적인 방향으로 수정을 해서 이제 공산국가로서 성공시킨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덩소평 이후에 농민들의 생활 수준이 아주 향상이 되었습니다. 자유적이고 시장경제적인 그러한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집단 농토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농토를 자기가 사서 자작을 하는 농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는 농업을 그만두고 사업으로 비즈니스 쪽으로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도시로 몰려들어와서 큰 회사나 공장에 취직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덩소평 이후로 농촌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모택동은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전례 없는 정치적인 대실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도 이 덩소평 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진핑도 많이 자유적이고 시장 경제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순수한 공산주의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순수한 공산주의보다도 니오 오토리테리안이즘, 신권위주의가 생겨서 신권위주의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989년에 천안문 사건이 생겼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 신권위주의는 더큰 세력으로서
더큰 이념으로서 움직이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과 같이 광대한 영토에서 미국처럼 민주주의로 나가면은 통일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그 독재적인 그러한 제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공산주의 독재로 나가서는 안 되겠고 해서 신권위주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자유도 주면서 독재를 해나가야 된다. 천안문 사건은 사실 큰 사건이었는데, 여기에서 민주주의적으로 나가면은 이 사건이 별로이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재주의적인 그러한 권력으로서 무자비하게 그 시위자들을 탱크로서 다 살해를 해버리고 나니까 살해를 해버리고 또 그러한 독재적인 권력으로서 통치를 해 나가니까 그러한 반정부적인 세력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민주주의로서 나가면서도 미국이 잘 통일되어 나가는 것은 미국 시민들이 그만큼 이제 민주주의의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잘 운영이 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민주주의가 생소한 나라에서는 권력으로서 권력주의로 나가야 통일이 되어 나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말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유지가 되어 나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990년대 초에 왕이 나와서 이 왕 후닝이 부패에 대한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패는 정부와 관료들이 부패해 나가면은 안 된다. 부패가 성행하면은 정치적으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마련이다. 이 부패에 대한 연구를 아주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위 이 사람 이론은 고위직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뇌물을 많이 받고 부패를 하면은 낮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부패하는 것보다도 몇 배로 더 많은 나쁜 영향이 생긴다. 나쁜 결과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부패를 근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관료들이 부패를 하면은 백성들이 정부를 믿지 않게 된다. 정부를 믿지 않게 되면은 중국도 결국은 소련처럼 되어서 망해버리고 만다. 소련이 망한 것도 부패됐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유 중에 하나의 큰 이유가 된다.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부패를 근절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시진핑이 이 왕의 이론을 따라서 부패를 척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시진핑이 나와서
과거에 했던 모든 부정부패를 다 색출해서 정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권력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진핑을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인 반대자, 즉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 부패 청소를 했다 이러한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이 어떤지는 우리로서는 잘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하여튼 시진핑이 부패에 척결을 했는 것은 사실이고 또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시진핑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정치계에서 다 떠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은 확실히 인정하지만은 시진핑의 마음속에 자기의 반대자를 정리하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는지 사실상 부패를 청소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이 사람의 근본 목적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앙제민은 1993년에서 2003년까지 중국의 주석으로서 일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1926년 8월 17일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89년에서 2002년까지 당총 서기, 공산당 총서기를 했고, 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1989년에서부터 2004년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샹하이에서 대학 교수 노릇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을 다리고 와서 공산당의 최고 연구소인 중앙정책연구소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중앙정책연구소에서 이제 공산당 이론을 정리하고 체계화시켰습니다. 근데 이 중앙 정책연구소는 컴퓨터에 인터넷에 웹사이트도 없고 또 전화번호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주 엄격한 비밀 연구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three represent 세 개의 사항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만들어서 지앙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앙은 이것을 자기의 이론으로 중요한 이론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따라서 중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후진타오가 나오는데, 후진타오는 2003년에서 2013년까지 중국의 주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942년 12월 21일에 출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공산당 총서기를 2002년에서 2012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2004년에서 2012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치국 상임위원을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을 1992년에서부터 2012년까지 했습니다. 왕은 이 사람에게 과학적 발전이라고 하는 이론을 정리해서 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후진타오는 이 이론을 가지고 중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제 시진핑인데, 시진핑은 1953년 6월 15일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왕은 시진핑의 두뇌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론에 따라서 시진핑이 통치를 하고 있다. 시진핑의 사상의 중심이 뭐냐 할 때면 중국몽입니다. 시진핑의 사상의 중심은 중국몽. 우리가 흔히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데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니스 드림입니다. 차이니스 드림을 이제 시진핑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느냐고 하면은 중국의 대부흥. 그래서 중국의 대부흥을 해서 옛날처럼 중국이 아주 큰 나라, 훌륭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시진핑의 꿈인 것입니다. 왕은 1980년대 후기에, 그러니까 샹하이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을 때 미국에 유학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유학이라고 해도 미국에 와서 그렇게 오래 있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덩소핑과 주얼레 세대 이후에 미국 물을 먹은, 말하자면 서양 물을 먹은 유일하다기보다도 첫째 번 되는 정치가라고 해야 될지 학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서양 물도 먹은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서양 물을 먹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 사상에 별로의 서양적인 그러한 요소가 별로의 들어있지 않고, 그러한 영향력도 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저작한 저작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 아메리카 어게인스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저작인데, 이 저작은 1991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에 보면은 별로의 그렇게 연구가 깊은, 사려가 깊은 그러한 저작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팅햄 대학의 니브 호레쉬라고 하는 교수가 이 저작을
아주 혹평을 했는데 두 가지를 특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자기의 저작 아메리카 어게인스트 아메리카에서 무엇을 말하고 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고 할 때는 미국 사람들은 이기주의라 이렇게 미국 사람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레시의 비판은 그 왕이 미국 사람을 이기주의라고 하면서도 이 왕이 미국의 자선사업 또는 자선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별로의 연구를 하지가 않고 그러한 말이 이 저작에 나타나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 왕은 미국에 몇 년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의 내용을 그렇게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을 이기주의라고는 하지만 개인주의라고는 하지만은 그것은 동양 사람들이 특히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미국에 와서 보면은 첫 인상이 미국 사람은 개인주의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제 재정이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고 서로 돕는다고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키워주고 일정 연령이 되면은 거기에서 부모는 아이들의 재정에 대해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재산과 아이들의 재산은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개인주의라 이기주의라 효도의 사상에 젖은 동양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은 미국을 잘못 본 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보다도 개인의 책임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부모는 늙어서도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이고 아이들도 자기 책임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이 또 그 아이들의 개인주의인 것입니다. 아이들도 일정 연령이 되고 부모가 키워주었고 부모가 공부를 시켜주었으면 그때부터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서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개인주의인 것입니다. 부모들의 개인주의, 아이들의 개인주의는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나가고 아이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노후 생활을 자기가 책임지게 지고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개인주의고 자식들의 개인주의는 부모가 자기를 키워주었고 교육을 시켜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고 책임 있는 개인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선단체, 미국 사람들은 죽을 때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기보다도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죽습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조금은 주지만은 대부분의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죽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전통인 것입니다. 왕은 아메리카, 어게인스트 아메리카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미국은 개인주의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미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 죽을 때 재산을 자식들에게 주고, 그리고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죽을 때 재산을 자선단체나 학교, 교회 이런 데에 기부를 하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돈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미국에서 병원 같은 데 가보면은 노인들이 사실 그 미국 병원에는 가면 갈수록 자꾸 그것이 더 느껴졌는데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병원에 가면은 길 찾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어디 어디 찾아가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할것 같으면은 레이디알러지 디파트먼트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찾아가려고 하면은 참 힘이 듭니다. 미국에는 병원에 이제 그길 안내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레이디 알러지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 것이 많이 붙어 있지만은 그것을 보고서도 참 찾아다니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자원봉사하는 노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자원봉사하는 노인들이 환자를 다리고 길을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가려면 엑스레이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려면 다른 데로 가고 이제 그 노인들이 병원 같은 데 가서 돈안 받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병원뿐 아니라 여러 곳에 가령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데에 돈안 받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왕은 별로의 보지를 못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왕이 말하는 것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정치적인 권력이 없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본토인입니다. 말하자면 아메리칸 인디언, 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옛날부터 있던 그 인디언들, 그러니까 백인들이 아메리카에 쳐들어와서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영토를 다 빼앗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살고 이 옛날 인디언들은 그냥 아무 정치적인 세력도 없이 살고 있다. 근데 호레시 교수는 뭐라고 하냐 하시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 티베트 사람들 또 위구르 사람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정치적인 권력을 다 빼앗아 버리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아메리칸 인디언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올 때는 아메리카가 참으로 아무 문명도 없고
그 땅 주고 있는 대륙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오고 유럽 사람들이 오고 해가지고는 아메리카에 이제 국가도 세우고 이제 건축도 많이 하고 농토도 개발하고 문명을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지금도 아메리칸 인디언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중국은 티베트 사람들을 별로 돕고 있지를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티베트 사람들 돕는 것과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아메리칸 인디언을 돕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왕은 미국에 대해서 미국 유학을 했고 미국 물을 먹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미국 물을 먹지도 못했고 미국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왕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할지면은 미국은 분열된 두 개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 같으면 스티븐 배너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배너는 트럼프 대선 때에 트럼프 선거 사무실에서 책임자 역할을 했고 트럼프를 대통령 만드는데 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너는 극단적인 우위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다음에도 백악관에서 특수한 정책 정략가로서 이제 취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극단적인 우익으로 나가서 트럼프의 일을 조금 망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사직을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지만은 외부에 나가서도 이제 극단적인 우익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미국은 극단적인 우익과 극단적인 좌익이 서로 반대가 되어서 미국은 두 쪽이 나 있는 두 개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우익도 있고 극단적인 좌익도 있지만은 잘 융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왕이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미국인데 이러한 위험한 미국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왕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 입으로서는 미국이 분열이 되어 있고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한다는 말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중국이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되면은 그러면 미국은 결국은 쇠퇴하고 만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왕의 영향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또 무슨 말을 하냐고 할지면은 중국이
옛날에 그 분열되어 있던 시절, 그리고 황제가 있었지만은 아주 힘이 없고 유명무실하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편전쟁을 일으키고 해서 중국이 망해 들어갔고 분열되고 했지만은, 이제 그러한 중국이 차츰차츰 이제 통합이 되어서 이제 중국이 옛날처럼 부흥을 해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면은 모든 나라들이 특히 약소국들이 어떻게 해서 미국 중국이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자기네들도 중국을 모델로 해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왕의 이론은 중국 공산당에서 이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 주석들, 중국 공산당의 우두머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쳐서 중국 공산당의 정책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이론은 잘못된 데가 많이 있고, 중국 공산당은 그러한 잘못된 왕의 이론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면은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